대박고!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체크포인트인 38선 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소양강 꼬부랑길을,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은 추곡약수터에서 웅진리까지의 코스를 타실 때 여기서 많이 쉬고 가세요.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, 여기가.
구글맵이나 이제 네이버 지도에는 여기가 아직까지 영업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. 아마 2015년인가 2016년까지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옛날 국도에 있는 휴게소다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뭐 폐업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휴게소라 보시면 돼요.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 게 이 바깥쪽 경치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여기서 쉬고 가시면서 경치도 한번 싹 보시고 그리고 뭐 약간 뭐 사진도 찍으시고 그러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여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포토스팟이거든요. 아 물론 밤에 오시면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여름에 오시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저기 폐허가 된 건물이 거의 뭐 말벌집이에요. 그냥 저 건물이 통째로 말벌집이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름에 오시면 말벌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여름에는 웬만해서 건물 쪽으로 가지 마시고 강 쪽 사진 찍는다고 저쪽으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 38선 쉼터에서 잘 쉬었으니까 이제 목적지인 웅진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추워가지고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빨리 가면 안 되지 사고 납니다. 천천히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
그지거리 못하겠다 지금. 아 진짜 오면서 뭐 보셨겠지만 이제 그 눈이 있다가 또 마른 도로가 나왔다가 또 젖은 도로가 나왔다가 그래서 그 평범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악의 도로지만 이게 또 운전의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할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요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소양강 꼬부랑길 웅진리에 도착을 했습니다. 사실 여기가 이제 소양강 꼬부랑길의 종점은 아니에요. 이제 소양강 꼬부랑길 종점은 이제 저기 양구 선착장을 지나서 더 가야 되는데 사실 웬만해서 딱 여기 웅진리까지 오고 복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왜냐면은 이걸 다 타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쪽 구간이 조금 더 길이 험하다 보니까 딱 여기 와서 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웅진리에 저 뒤쪽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카페에서 쉬고 경치 싹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게 해요. 왜냐면은 여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소양강 꼬부랑길이 엄청 깁니다.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진짜 피곤할 정도로 길어서 이거 다 돌려면은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딱 저는 여기 웅진리까지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. 자 그럼 카페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여기 또 이 카페랑 경치가 정말 아름답거든요.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페도 들렸고 커피도 한잔 마셨습니다. 아 이게 원래는 여기 그 되게 조용한 분위기인데 오늘따라 좀 카페가 좀 왁자질 거라더라고요. 어르신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어휴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일찍 나갔습니다. 뭐 여튼 오늘 소양강 꼬부랑길 주행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뭐 여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이제 뭐 배우령처럼 겨울 된다고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길에 달리면서 이렇게 멋진 풍경도 많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무엇보다 유명한 곳은 유명한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. 뭐 그래서 오늘 주행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